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이분을 모시고 올해 이제 남은 이제 올해는 아니고 이제 2022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올 한해도 정말 저희 3프로TV야. 일단 제가 저 업계 한창 후배된 입장에서 우리 네. 박사님께 공식적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죠? 뭐 박사님을 모셔야 장이 올라간다고 막. 네, 박사님 안 계시는 데서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네? 장 핑계 대고 이렇게 네? 그 고참님을 제가 그런데 네. 이제 워낙 또 개인적으로 친하고 네, 또 업계 이제 시장 또 투자자들 걱정해 주시는 박사님의 그 고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감히 무례를 했는데 네. 네, 이제 연말이니까 저 공식적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 그래 주십시오.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이제 2022년 내년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박사님께서 썩 좋지 않게 보셨었죠? 네, 그렇게 뭐 좋게는 안 보였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말을 더듬네. 예, 얼추 뭐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은 예, 뭐 큰 하락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연초 대비 안 좋은 상태를 쭉 계속 이어진 그렇죠. 거니까. 네. 그렇다고 뭐 장이 또 그렇다고 뭐 초약세 뭐 붕괴 네. 이런 건 아니죠. 연말 네. 지수 대비해서는 올랐으니까 어쨌든. 네. 그래서 뭐 작년 얘기는 아니 올해 얘기는 그렇고 이제 내년 얘기를 이제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위험 인자들 몇 가지를 좀 짚어볼까요? 인플레. 네, 인플레가 가장 큰 복병이죠. 네. 뭐 혹자는 뭐 어제 블룸버그 뭐 라이브 마켓 뭐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예. 월가에서 뭐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지정학적 위험도 있더만요. 뭐 대만과 중국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뭐 꼬리 위험이죠. 사실은 꼬리 위험이라는 게 뭐죠? 네, 뭐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은 확률은 높지만 발생하면 조금 큰, 심각한. 네. 예. 근데 뭐 사실 뭐 그동안 뭐 주식시장 100년사를 보시면 네. 뭐 각종 뭐 우크라이나 사태 무슨 뭐 심지어는 뭐 전쟁 뭐 내전 이런 경우에 그 빅 이벤트죠 안 좋은 네, 그런 이벤트가 터진 다음에 주가가 일시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떨어진 경우는 아예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네. 뭐 베트남 전쟁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는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경제 현실에서는 가장 뭐 와닿는 리스크가 말씀하셨던 뭐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왜 위험이냐면 코로나 전쟁 비용이거든요. 코로나를 치르느라 대응하느라 각국 정부가 푼 재정 그리고 통화 당국이 푼 뭐 통화 유동성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건지 사상 최대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전임 미답의 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고 따라서 그거를 되갚는 과정 그러니까 통화 긴축의 과정도 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자산 시장의 영향도 좀 예측 불가하다.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고리 역할을 할 텐데요. 네, 금리 상승으로 네. 이제 이어지는 중요한 변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올해를 반추해 보면 다 아시겠지만 파월 의장이 연초부터 계속 말을 바꿔왔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바꾼 거죠. 네, 좋게 생각하면 데이터 디펜던트, 뭐 데이터에 충실해서 계속 유연하게 바꾼 거지만 지난번에 뭐 기자회견에서도 그랬더만요. 인플레이션의 뒷공문의를 쫓아가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실제로는 뭐 중앙은행의 정책이 제가 날아가는 방향을 보고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데 네. 즉 선제적이어야 되는데 후행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후행적인 통화정책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텐데 후행적인 통화정책이 과연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네. 물가라는 놈이 이제 어떤 괴물같이 꿈틀거릴 텐데 네. 올해 전체로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뭐 아주 과격하게 급격하게 바꿔왔듯이 뭐 내년에는 뭐 이러한 점도표 내지는 뭐 인플레이션의 어떤 높낮이가 정상화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뭐 최근 물가 지표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어제 뭐 PCE 인플레이션도 나왔습니다만 지난달 근원 물가를 보면 뭐 4.9% 미국 네. 전년 동월비 4.9%인데 에너지 가격이 33% 올라서 한 2% 포인트를 차지했어요. 네. 4.9%에 그리고 이제 뭐 주거 비용은 뭐 조금 약하고요. 그 자동차 중고차라든지 신차 네, 네,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이 한 1.5% 포인트를 차지했습니다. 네. 한 20%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올라서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자동차, 에너지, 주거 비용 이 합쳐서 한 3.6% 4.9% 중에 한 60%가 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소멸되더라도 이게 완전히 제로화 되더라도 네. 물가가 적지 않게 내년에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미국 소비자 물가가 한 몇 퍼센트 될까? 올해 뭐 내년도 전망이 한 3.5% 정도가 컨센서스 겁니다. 네. 후년도가 한 2.5%고요. 그런데 2016년부터 19년 코로나19 직전까지의 미국 소비자 물가 평균이 1.9%예요. 네. 완전 고용에 도달할 때. 네. 그러니까 내년과 후년까지 지금의 컨센서스로 형성돼 있는 미국 소비자 물가 전망이 직전에 가장 경기가 좋았던 코로나 직전에 한 5년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사라져도 기저효과는 당연히 사라지죠. 지금같이 그렇죠. 4.7%의 근원 소비자 지출 물가가 계속될 리는 없을 거니까요. 그럼 기저효과는 사라지는데 네. 사라져도 그 수준이 직전 경기가 제일 좋을 예. 때 상황보다는 훨씬 높은 물가가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 주식시장이라든지 네. 위험자산 시장이 이러한 물가 상승에 그렇군요. 연관된 네. 금리 상승 부분을 얼만큼 실적으로 네. 혹은 건강한 경기 확장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 게임이죠. 근데 말씀하신 예를 들면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자동차 뭐 집값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꽤 많은 포션을 차지했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임금이라든지 뭐 삼겹살 가격 뭐 이런 건 이제 한번 올라가면 절대 그 아래로 안 내려오니까 네. 얘는 마이너스 요인으로는 절대 작용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얘는 계속해서 이 수준 올라간 수준 계속 유지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예를 들면 저 에너지 가격 같은 거는 얘가 뭐 한 $80 올라갔다 그래서 60에서 80 올라갔다 그래서 다시는 뭐 60 이하로 안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 가격도 최근에 막 오른 게 예를 들면 $3,000짜리가 $3,300 된 게 워낙 이제 네. 저 생산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웃돈이 붙은 거지. 네. 또 생산 많이 되면 얘도 3,000 아래로도 예를 들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이 오른 거에서 마이너스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중요한 포션을 차지했던 친구들은 그래서 임금 올라간 네. 거나 뭐 이런 생활물가 올라간 거랑은 또 다르게 밑으로도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근데 이제 경기 확장기를 전제로 하면 네. 어쨌든 소비가 뭐 뒷걸음질 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던 이런 부분, 일시적인 요인, 생산 네. 차질, 공급이 제대로 뭐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물가 안정형 이런 상황 네. 충분히 뭐 가능하고요. 그렇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하게 마이너스로까지 가기는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와
자동차, 내구재 네. 이런 부분들이 아까 3.5% 포인트 정도 물가를 기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마이너스 뭐 3.5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냥 뭐 플러스 0.몇 이렇게 낮아질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 어떤 일시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고 보더라도 네. 내년도 물가가 한 3% 이상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네네. 임금은 이제 계속 올라갈 거고요. 네, 그럴 네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연준에서 아, 금리를 그래서 내년에도 두세 차례 올려야 되겠다라는 네. 점도표가 나온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통화 정책이 정말 그렇게 강하게 나올 건지 네.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그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점도표는 점도표일 뿐 아유 또 뭐 지표 안 좋아지면 그 점은 또 지우면 될 일이지. 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네, 맞는 말씀이죠. 뭐 점도표는 점도표일 뿐이고. 근데 근래에 뭐 한 20년간 뭐 연준의 통화 정책 특히 이제 점도표를 보면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이 굉장히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적절한 통화 정책을 발표하기 때문에 네. 연준 위원들의 어떤 그 머릿속의 생각도 있지만 상당히 그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추세가 급격히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연준이 지금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정상화로 가는 속도를 조금 높인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M2 증가율이 미국 기준으로 한 40% 늘었거든요. 작년 1월 대비 현재까지. 예.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총통화가 40% 느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4대 중앙은행, 뭐 ECB를 포함해서 4대 예. 중앙은행이 자산시장에서 어쨌든 주로 채권이죠. MBS 샀습니다만은. 어쨌든 채권 매입을 한 규모가 한 12조 달러를 샀어요.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네. GDP 대비로는 거의 35%에서 60%, 25%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금액으로는 한 두 배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 4대 중앙은행이 채권을 산 규모가요. 작년 올해 두 배가 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코로나의 속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아니면 조금 과잉적으로 유동성을 풀었는지 이런 논란이 틀림없이 통화정책 당국 안에서 상당히 논의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감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풀 정도냐. 라는 것이죠. 그런데 경기는 정상화되고 인플레이션은 그 돈을 푼 반대의 어떤 코스트로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데 조금 지각하고 있다. 네. 그래서 빨리 정상화하지 않으면 계속 인플레이션의 뒷공무니를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세 번 인상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뭐 그 금리 인상이 세 번의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괴롭힐 거냐라는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 네, 뭐 실적이나 경기가 좋으면 뭐 그렇다고 뭐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연준이 금리 세 번 올렸다고. 그거는 이제 뭐 차치하고 어쨌든 팩트는 저는 한 세 번 뭐 지금 뭐 유로 선물에서도 프라이싱 하고 있듯이 네. 내년도 세 번 인상이 거의 유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연준이 금리를 세 번 올린다는 건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올릴 수도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 그냥 물가만 오르고 성장은 좋지 않은 상태도 상정할 수 있으나 아, 저 정도 올릴 수 있는 경제의 펀더멘탈도 있고 그 펀더멘탈이 성장으로 나타난다. 네. 그러면 그게 뭐 큰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맞습니다.
과연 성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연준 의사결정자들을 괴롭힐까. 아, 이것도 그렇고 그렇게 잘못했다가 예년에 자넷 앨런이 한 실수 같은 것들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 그런 건 아닐까. 했다가 갑자기 뭐 발작을 한다든지 해서 다시 그 주워담고 이런 일들을 전임자들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세 번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가 주식 얘기를 좀 해보면 주가가 그렇게 약세 반전을 할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선행할 테니까 주가가 다이빙하고 있는데 연준은 계속 이게 최악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벌어지더라도 뭐 짧게 벌어지겠죠. 네. 자산 시장을 연준이 뭐 내몰라라. 자산 시장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훨씬 커졌지 않습니까? 네. 경기 자체를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들 정도로 지금 네. 자산 시장의 어떤 비중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거시 경제에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소비가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뭐 기업의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조정폭 예를 들어서 뭐 10% 내지는 15% 다우존스나 S&P가요. 네. 지금부터 이 정도 떨어진다고 연준이 그것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 떨어지는 이유가 경기의 레이트 사이클, 경기가 얼리 사이클에서 미들 사이클을 지나서 내년도에 레이트 사이클, 거의 막바지 국면. 그래서 2023년 내년 후년에는 경기 상승의 막바지. 경기가 거의 이제 꼭지에 도달하고 내리막길을 걷는다. 그걸 주식시장이 프라이싱하면서 뭐 주가지수가 15% 뭐 이상 이렇게 떨어지면 그거는 주가 때문에도 이제 그 연준이 긴축을 멈추지만 경기를 보면서 경기를 보면서 그 다음에 그 너머의 경기를 보면서 위안의 통화 긴축으로 끝나겠죠. 금리 인상도 이제 멈추고. 그 다음에 3개월마다 뭐 인상하던 걸 뭐 6개월마다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한 분기 한다든지 그리고 2018년, 17년부터 시작했던 양적 긴축 뭐 이거는 뭐 지금 엄두도 못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기 도래하는 국채를 매입 다시 이제 그 재투자 안 하는 적극적인 통화 긴축. 까지는 지금 뭐 생각도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전 제 생각에는 내년도가 거의 뭐 미국 실업률 기준으로 아마 내년 이맘때쯤이면 거의 완전 고용 3.5% 정도 거의 완전 고용이 아니라 진성 완전 고용이죠. 네네. 3.5%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의 이제 임금 상승의 피크기가 내년 이맘때쯤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은 역으로 2023년 후년도 경기가 조금 너무 추가로 얻어나갈 수 있는 룸이 없다, 여지가 없다라는 쪽에서 통화정책의 어떤 신중 모드가 가동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어떤 긴축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세 번 금리 올릴 정도면 경기가 괜찮으니까 세 번 올리겠죠, 그죠? 당연하죠. 네. 경기가 안 좋으면 뭐 그렇게 세 번 못 올릴 테니까 괜찮지 않나. 네네네네. 만약에 근데 미국이 그렇게 올리면 우리 신흥국들 혹은 뭐 신흥국 다른 나라는 모르더라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뭐 살짝 지금 미국에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한국은행이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네. 뭐 비슷하게 뭐 세 번은 아니더라도 두 번 인상은 지금 시장 컨센서스로 두 번 했죠 일단. 네네. 내년도 한 두 번 정도. 내년 두 번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채권 애널리스트 대체로 견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임기 전에 한 번 더 한다는 네네네.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글로벌 네. 주식시장이 작년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들어가는 극단적인 팬데믹으로 들어가는 그 변동성, 네. 그때의 변동성,
보다는 낫겠지만 저는 내년도에 상당히 우여곡절이 클 걸로 뭐 그걸 뭐 전문용어로 변동성이라고 그럽니다만 네. 조금 뭐 한번 푹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빠지는 이유는 예상보다는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긴축의 어떤 그 속도가 심상치 않다. 그리고 기업 이익이 그렇게 어떤 증가율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 이익도 작년 뭐 올해 평균 증가율 한 40%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내년도에는 네네네. 한 5% 증가율로 떨어지니까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모멘텀 성장의 모멘텀이 내년도에는 조금 약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20조 정도의 그 주식 IPO 신규 상장이 어쨌든 네.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어쨌든 큰 기업들이 대여들이 상장하면서 시장 체력을 갉아먹었거든요. 갉아먹은 상태에서 2022년을 맞이하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은 상반기까지는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전 세계의 위험자산을 또 북을 안 늘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중립이면 다행이고 네. 국민연금 뭐 크게 살 것 같지 않고 네. 개인들 뭐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뭐 체력이 지금 소진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순매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수급 주체로 봤을 때에도 상반기에는 상당히 약한 상태에서 내년도를 맞이하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물가 상승이나 금리 상승,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달러의 약간 강보합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네. 신흥국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고전하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경기도 좋고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대로 또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네, 네. 내년 봄에. 그래서 다른 신흥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선진국부터 시작해서 뭐 전통적인 이머징까지 전체적으로 내년도 상반기는 조금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일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반기에는 결국 지금의 금융 장세에서 저금리를 기반으로 한 네. 주가 상승 어떤 그런 모드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실적 장세 모드로 넘어가는 그러한 장세의 어떤 큰 스테이지가 바뀌는 그러한 국면이 내년 여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여름에. 네네. 그럼 실적 좋은 친구들만 가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떤 섹터가 좋을 건지 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보통 전통적으로 실적 장세하면 뭐 시클리칼이 보통 주도했는데 뭐 시클리칼도 물론 뭐 나쁘지 않겠죠. 뭐 지금 밸류에이션도 높지 않고 하지만 이제 경기 사이클이 그렇게 뭐 멀지 않았다. 시클리칼은 사실은 경기가 돌았을 때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조선화학, 철강 네. 이런 부분들이 레이트 사이클에서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시클리칼은 말 그대로 사이클을 타는 섹터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조금 밋밋해질 가능성 좋긴 좋은데 추가로 좋아지는 정도가 좀 뭐 약간 뭐 애매한데 이러면 이미 주가는 프라이싱이 다 돼 있고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 동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뭐 유가도 마찬가지, 에너지 가격 자체도 마찬가지고 유가 ETF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는 상반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연초에는 그래도 유가가 한 90불 정도 이렇게 트라이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더 괴롭힐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 연초를 제외하면 한 2분기부터는 뭐 에너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시클리칼들이 조금 재미가 없어질 것 같고요. 시장 전체도 변동성이 커지고 네. 하반기에 뭐 좀 진성 실적 장세가 나온다면 저는 IT 계열일 것 같습니다. IT 컨텐츠 또 뭐 살짝 뭐 리오프닝 경 뭐 이런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세할 거고 네. 우리나라는 뭐 한류라든지 뭐 콘텐츠 뭐 글로벌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다양한 이러한 그 뭐 인텐저블 굿이라고 그럴까요? 뭐 어쨌든 무형재 네. 이런 쪽이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좀 각광을 받을 것 같고 내년도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식해서 이런 부분들이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AI 이런 게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네. 왜냐하면 결국 누가 돈을 벌 거냐. 지금 구독 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더욱더 과점화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떠오르는 또 테크 주식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내년도 주도주의 반열에 동참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광고랑 뭐 AI 테크랑 뭐 이런 부분들을 빅테크랑 만나서 네. 뭐 에드테크라든지 뭐 헬스케어랑 뭐 이렇게 만나서 뭐 헬스테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다양한 일상생활 네. 여러 가지 플랫폼 다양한 기존 전통 산업과 어떤 그 새로운 기술이 접목돼서 새로운 융합을 활발하게 이뤄나가는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4차 산업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네네.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꿈도 있고 또 실적도 좋고 또 전 세계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좀 과금 체제를 더욱더 강화해서 뭐 나쁜 말로 돈을 뜯어내고 네네. 뭐 넷플릭스 같은 데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제2의 넷플릭스가 뭐 월드 디즈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다양한 뭐 조금 뭐 이렇게 기존의 전통 산업에서 찾을 게 아니라 네. 좀 새로운 산업에서 좀 먹거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그 변종이 나와서 전 세계를 또 괴롭히고 있는데 어쨌든 어제도 이제 뭐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화이자의 뭐 치료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고 또 오미크론의 어떤 증상이라는 게 뭐 기존의 코로나19나 델타 변이보다는 라이트하다라는 그런 이제 그 방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끝날 것이다. 네. 이게 어떤 그 우리 인류의 그 전염병 역사처럼 뭐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이걸 확진자라든지 뭐 이런 집계를 하는 상태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뭐 증시가 어느 정도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있으니까 정말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끝나버리면은 우리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도 코로나19라는 그 특별한 상황이 만 2년 동안 연출된 상황의 상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 예를 들면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펜트업 디맨드 뭐 어떤 서비스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이런 것들이 몰리는 국면.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뭐 메타버스 뭐 또 NFT 이런 것들이 죽는 건 아닌데 네네. 묻혀버릴 가능성. 네. 아니, 지금 무슨 메타 빨리 난 지금 저 더운 나라 가서 휴가를 즐기고 항공기를 끊고 크루즈를 타고 그죠? 뭐 영화관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네네.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그런 양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예, 뭐 당연히 뭐 내년도 리오프닝 경제 뭐 이렇게 코로나를 배제하고 예. 코로나라는 변수 지금 우리가 너무 몰입해서 비중 있게 생각하는 그 변수를 이렇게 드러내고 생각하면 네. 좀 새로운 발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공감은 갑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조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이코노미스트로 전 세계 돈이 어디로 몰리지? 어디로 어떤 쪽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지? 그리고 기업들은 어떤 쪽으로 생존을 뭐 하려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지금 뭐 발버둥치지? 어디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우리나라만 해도 삼성전자 뭐 비메모리 투자에 지금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메모리를 투자하는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뭐 기타 등등 그런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새로운 수요들 네 새로운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그런 새로운 수요가 느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네. 한마디로 뭐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누구나 전체적인 각도에서는 구도에서는 좀 생태계가 변한다. 네.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우리 인터넷 환경이 변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명함에 왜 이메일을 찍어야만 돼? 왜 이메일이 뭔데?
라는 이제 지금 생각하면 좀 원시 시대가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네. 왜 이메일을 꼭 찍어야 되냐? 뭐 회사 주소 있는데. 뭐. 네, 그냥 뭐 편지 보내면 되지. 근데 이런 게 지금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뭐 웹 3.0인지 뭐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잘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태계가 바뀌고 있는 거대한 변화기에 있기 때문에 투자, 소비, 생산, 사람들의 관심, 자금의 쏠림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코로나가 사라졌다고 해도 바뀔 거냐.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물결이 제 생각에는 더 강화될 것 같아요. 네. 더 가속될 것 같아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AI가 딥러닝으로 계속 학습하면서 어쨌든 지수함수식으로 더 기능이 향상된다면서요. 그렇다면 뭐 지금도 이 시간에 향상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AI의 네, 지능. 네. 그러면 뭐 로봇 것도 뭐 한 5년 후로 생각했던 게 뭐 한 내년도로 이렇게 보급화가 실용화 상용화 보급화가 더 땡겨지고 그런 상태에서 뭐 1990년대 라디오나 흑백 TV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하면서 혁신 성장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철강 화학도 한때는 혁신 성장 기업이었고요. 네. 그랬을 때 가장 거기에서 기술적 헤게모니를 진 기업들이 돈을 다 쓸어갔거든요. S커브의 성장의 S커브 그러니까 가장 성장이 기울기가 높은 상황에서 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 당시에 뭐 RCA라든지 IB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전기전자 제품이 막 상용화될 때 다 돈을 쓸어갔고요. 그랬듯이 지금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어쨌든 뭐 지금 현재 꼭 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용어가 저기 뭐 나오면서 새로운 뭐 뉴페이스가 또 그 자리를 꿰차겠지만 네. 큰 그림에서는 이제 그런 뭐 빅테크의 물결이 좀 멈추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저는 좀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경기가 더 좋죠. 리오프닝 경제, 여행 뭐 이런 전통적인 활동도 올라가고 또 가상 세계 뭐 AI, 빅테크 뭐 이런 부분들도 더욱더 진화되고 이러면서 상당히 좋은 경기가 나오겠죠. 예, 긍정적으로 두 개가 다 같이 갈 수도 있네요. 왜냐하면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깎아먹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이 한 명이고. 뭐 주식시장에서야 뭐 주도주의 뭐 저기 구분이 있겠습니다만 네. 뭐 경제에서는 뭐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이 여행도 가고 또 여행 가서 게임도 하고 메타버스에도 들어가고 네, 네. 또 기술적 변화도 뭐 변화무쌍하고 네, 네, 네.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주도주는 그런 빅테크하고 플러스 리오프닝 관련 친구들이 일단은 뭐 미국 네. 중심으로는 그렇게 될 네, 거고 네. 우리나라도 뭐 그럼 비슷한 흐름이 네. 되겠네요. 네. 경기 확장기의 어떤 주도주는 대부분 그 경기 확장의 가장 핵심적인 컨셉에 가까운 네. 소비재가 항상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IT 쪽이 뭐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미리 선구매, 네. 뭐 노트북이나 모바일 기기를 많이 선구매했지 않습니까? 했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조금 주춤하고 또 생산 차질도 있는데 또 뭐 고사양의 그런 제품들이 쏟아지면서 소비를 자극하겠죠. 네, 그래서 네. 지금 내년도에는 어쨌든 전체적인 소비의 어떤 핵심이 전기차라든지 새로운 어떤 IT 계열의 그러한 제품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선진국 그리고 우리의 시장 또 거기 시장에서의 주도주가 네.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우리 김한진 박사님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뭐 준비하신 게 오늘 네, 뭐 있으시다고요? 사실 이제 김한진 박사님이 우리 업계의 가장 큰 형님이고 또 선배님으로서 이코노미스트로 현업에서 KTB 투자증권의 수석 연구위원으로서 쭉 근무를 하셨는데 아마 알려진 일이기도 한데 올해 이제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 현업에서는 공식적으로 리타이어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뭐 그 뭐 다른 의미나 그 직장에서 이제 리타이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른 증권회사에 가실 계획은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저희 저도 그렇고 정프로도 그렇고 또 네. 우리 구독자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정말 그동안에 많은 영역에서 우리 후배들에게 또 많은 센터장들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죠. 네. 정말 모범이 되고 또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님의 역할을 해주셔서 그래서 저희 3프로TV가 우리 저 김한진 박사님께 자그마한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 일단 정프로가 꽃다발을 좀 드리시고요. 아, 이게 뭐 제가 준비한 선물을 하나. 꽃이 이쁜데요? 네. 아이고 이게 너무 과분합니다. 아이고 예.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과분하니. 아이고야. 아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네네네. 박사님이 뭐 증권회사에 저 임직원으로서 근무를 안 하신다고 하셔도 저희 3프로TV에서는 늘 고문으로 모셔야죠. 네, 늘 박사님을 또 컨텐츠로서 또 다른 역할로서 모시게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여러분들과 훨씬 더 자유롭게 왜냐하면 이제 증권회사에서는 뭐 또 그 기관 투자가를 위한 네. 일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더 많은 기회에 여러분들과 콘텐츠를 통해서 만나시게 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저희 3프로TV가 계속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뜻밖의 선물도 준비하시고 이게 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 아유. 더 좋은 콘텐츠로 네. 네. 그 애청자 여러분들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KTB 투자증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까지 지금 9년 KTB 리서치에서 근무했는데 정말 기관 투자가 펀드 매니저 분들 네. 뭐 정말 뭐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시장을 좀 잘못 읽고 상당히 좀 미숙하게 했는데 그래도 뭐 끌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도움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아유, 하여튼 자 제2의 어떻게 네. 보면 또 길을 가시게 될 우리 김한진 박사님께 축하 격려의 박수 한 번. 네네네. 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네. 자주 뵙겠습니다. 네. 네, 자주 뵙겠습니다. 조만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